Yes,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back to I Am Yours for 60 Minutes. I am your host, Heejun, in this beautiful, cozy room. As you guys know, this show is very interesting because we get to know in and outside about your favorite K-pop group. Just like last time, we are bringing you the hottest K-pop group of all time. They're rookie, but at the same time, they are not rookies. So it's really interesting group we want to actually talk about. Very, very charming, amazingly talented, from ASTRO, one and only, Moonbin and Sara! Wow!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One of your star! 안녕하세요, ASTRO 문빈. 사나입니다. 하이! 사실 아스트로로는 데뷔 5년 차이지만 또 유닛으로는 데뷔 18일 차입니다. 와. 신인으로 돌아간 기분 어떻습니까? 이제 네. 글쎄요, 약간 진짜 신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네. 굉장히 준비할 때로 떨리고 네. 걱정도 됐는데 네. 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린 거니까 기대도 많이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또 어떤 거야? 약간 그 점심 값도 좀 줄어들고 그랬나요? 신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줄이면 안 됩니다. 아닙니까? 저희는 프리아이기 때문에. 네. 우리 같이 둘이서 활동할 때 아스트로로 활동할 때보다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좋은 거는 아무래도 네. 이 이동 소요 시간이 좀 짧다는 거. 샵 시간도 네. 적다 보니까 그런 점들. 대기실도 넓게 쓸 수 있고.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조금 단점, 두 명이라서 좀 단점은 단점 있나요? 있기는. 그렇죠. 아무래도 에너지가 여섯 명이 있을 때보다는 네. 약간 힘들 때 네. 그런 에너자이저 역할을 해주는 네. 멤버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없지 않나. 하지만 오늘 에너지를 다 채워갈 수 있게 저희가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오늘 와우. 진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걸그룹도 왔었고 이제 보이그룹들도 왔었는데 이렇게 둘이 듀오로 하는 건 이번에 저희 그 처음입니다. 처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채워주시고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알겠습니다. 자, I am your 6-minute. 이제부터 무민 사나 씨와 함께 본격적으로 60분 함께 할 건데요. 앞에 있는 스탑워치가 보이시죠? 와, 뭐야? 저희가 이걸 돌리면 이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건물주분이 오셔서 이제 나가야 된다. 라고 하시고 네, 카메라 모든 장비를 다 수거하십니다. 모든 마이크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돌리는 순간 이제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돌릴 거예요? 상인! 제가 돌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신인이 반반 돌릴 수 있나? 반반? 반반 30분씩 돌려도 되나요? 돌리면 되는데 네. I am yours for 하면 60minute이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I am yours for 하면 둘이 60minute 하고 60 돌려주세요. 60minute 역시 신인이라서 딱 좀 맞네. 자, 바로 가겠습니다. I am yours for 60minute 네, 됐습니다. 진짜 들어가는구나. 와, 신기하다. 진짜 들어가네요. 네, 이 빨간 게 이제 다 채워지면은 우린 끝이에요. 네네. 정말 그거 알잖아요. 신인에게는 더 시간이 할애되지 못한다는 그쵸. 거. 그거로 이용 공원 컨셉으로 한정돼 있죠. 네네, 그 컨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스트로 문빈 앤 사나 씨와 함께 60분 함께 할 텐데 I am yours for 60minutes 첫 출연입니다. 네. 소감을 좀 신인의 패기로 한번 해주세요. 신인의 패기! 일단 60minute에 네. 이렇게 네.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네, 정말 신인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네, 오늘 좋은 에너지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네, 많이 네. 지켜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네. 이제 저희가 요즘 해외 팬들을 만날 네.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또 60minute 나오게 돼서 네. 또 소통도 하고 네. 또 재밌게 또 즐기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인치고 멘트가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진짜 아로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타이틀곡이 배드 아이디어예요. 네. 배드 아이디어죠. 나쁜 아이디어. 나쁜 네, 생각. 나쁜 생각. 자, 이거 곡을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네. 타이틀곡 배드 아이디어는요. 네. 미니멀 댄스 팝 곡으로 네. 나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강렬한 에너지를 담은 곡입니다. 나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Without 벗어내야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 무대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저도 약간 보고 이거 약간
대박 느낌이 있다. 느낌이군요. 그럼 두 번 보셨나요? 네? 저는 두 번 봤어요. 아, 두 번 보셨어요? 두 번 봤어요. 어, 신이 막 날카로워. 깜짝 놀랐어. 자, 그러면은 이 안무를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네네. 여기서 보여주실 수도 있나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문빈은 사나의 배드 아이디어 맛보기 퍼포먼스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으로 나와가지고 사실 이게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저희는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는 뭐 자, 음악 준비됐나요? 아, 음악도 있네. 네, 음악 있죠. 뮤직 스타트! 와! 야, 어, 연습 열심히 했나봐요. 아, 그럼요. 많이 했습니다. 진짜 멋있다. 실제로 보니까 더 멋있네요. 괜찮나요? 어. 약간 모델같이 키들도 크고 하니까 움직임이 너무 멋있는데. 자, 어마어마한 소식이 있습니다. 오. 음악방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정말 신인으로서는 어마어마한 그쵸? 행보인데요. 네. 자, 음악방송 1위 했을 때 네. 기억나요? 아스트로로서도 1위를 해본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유닛으로서는 첫 1위죠. 네. 어땠어요? 사실 네. 이번 이제 처음으로 유닛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뭐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네. 저희의 그런 색다른 모습들과 네. 뭐 아스트로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이렇게 뜻하지 않은 상을 받게 돼서 진짜 네. 놀랐어요. 그때 수상 소감을 누가 얘기했죠? 제가 했는데 네. 사실 멘트를 준비를 안 했었거든요. 맞아요. 우리 안 할 줄 알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사나가 네. 이제 그 백스테이지에서 네. 형이 하라고 준비를 해봐라. 그래 누구지? 죄송합니다. 박스 대표님. 했는데 진짜 받게 돼서 진짜 맞아요. 너무 깜짝 놀랐죠. 사나 씨는 어쨌든 네. 1위를 했는데 수상 소감을 무미 네. 씨가 해서 서운하진 않았습니까? 조금 나에게도 시간이 있었으면 아무래도 역사적인 일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저도 짧게 있네요. 하긴 했는데 네. 제가 근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면 말을 못해요. 아, 그래요? 떨리면 말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제가 형한테 빨리 좀이라도 생각해 놓고 있으라. 요번에 1위 그 대결 구도가 누구였죠? 저희랑 그 유아 씨랑 유아 그리고 프로미스 나인. 프로미스. 네. 그러면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방송 없다고 치고 딱 이제 1위 대진표를 봤을 때 네. 우리 사나 씨가 아무 이유 없이 형 우리 오늘 1등 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괜히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안 했고 저희가 네. 계속 저희도 못 받을 줄 알았어요. 그냥 네. 1위 후보만으로도 감사한데 네. 만약에 받게 된다면 네. 너무 저희가 편하게 있으니까 네. 혹시라도 형이 생각해놓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네. 만약에 받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도 네. 막상 그 무대 위에 올라가면 네. 떨려요. 맞아. 괜히 안 될 걸 알면서도 약간 기대하게 되고 점수 안 보면서도 이렇게 힐끗힐끗 있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너무 행복했겠네요. 왜냐면 딱 이제 이뤄낸 거예요. 이제 아스트로 다른 멤버들 없이 이뤄냈어.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듭니까? 나 우리 아스트로 뭐 아니어도 뭐 우리 둘이 아니 이제 아스트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아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네요. 사나 씨 그러면은 만약에 그때 음악방송에서 못했던 수상 소감 한번 해볼래요? 수상 소감이요? 네. 자 1위 문빈 사나 축하합니다. 아, 네, 일단 네, 박예선 대표님. 네, 일단 저는 아랍회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랍회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멤버 형아들도 우리 상 탔어요. 와, 좋습니다.
아, 정말 신인 같네요. 아주 좋아요. 네. 자, 근데 이것만 아니에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K-POP 앨범 차트에서도 1위. 오.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톱 뮤직 앨범 차트에서도 1위를 했습니다. 오. 야, 역시 글로벌 아이돌 아스트로다운데. 사실 이래도 아직도 형들 덕분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아 형들 이제... 덕분이죠. 저희는 아스트로니까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해외에 있는 아로하에게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6년 좀 시국을 못 보고 있는데 시간을 내서 보답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I am yours for 60 minutes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대만, 태국, 베트남까지 세계 7개국에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에게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들의 모국어로 인사드리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 팬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해볼게요. 아, 네. 와, 눈이 안 보인다. 자, 자 일단 네. Hello, I love you 먼저 네. 할까요? 네, 자, 시작! Hello, I love you.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아빠까바르 오랜만이다. 아빠까바르 아끈문찐 따이무. 이게 인도네시아 인사인데 네. 아빠까바르 기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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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까바르 정말요? 가본 적 있어요? 네 그럼요 투어로 그러니까 좋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아빠까바르 아꾸문진 따이무 좋아요 자 그럼 필리핀 팬분들에게 한번 인사해볼게요 마할키타 자 시작 마바이 마할키타 아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대만 팬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니하오 워아이니 어 역시 다 같은 언어인 것 같은 건 제 느낌이죠? 이 운율이 비슷해요 아 운율이 비슷해요 네네네네 다 한국 말처럼 들리는데 아 랑다 찝찝 오랜만에 아 랑다 찝찝 그럼 태국 우리 팬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해줄게요 시작 사와디카 랑다 찝찝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한국말 같은데요 약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자오 M-E-L-Y 좋아요 M-E-L-Y M-M 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가 보여서 읽는 게 아닙니다. 아, 우리 아, 음산하 씨는 이걸 다 외워오신 거예요, 여러분. 자, 베트남 팬분들에게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작! 신짜오 M-E-U-I-N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소식에 의하면 우리 아스트로가 태국에서 유행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맞습니다. 네. 아 그건가?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언어 실력이 그렇게 특출난 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유행어까지 만들었어요? 아 제가 팀에서도 막내고 집안에서도 막내라서 약간 네. 그냥 애교를 하다가 캅캅 거큰 캅 약간 이런 식으로 네네. 반복적인 거를 섞어서 하니까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게? 보통 뭐 코쿤갑 하면 네. 뭐 코쿤갑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사나 같은 거는 이제 갑갑 코쿤갑 이렇게 좋아해 주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잘 먹게 잘 먹겠습니다. 뭐 이런 거군요. 잘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작년에 첫 월드 투어도 했습니다. 아 이게 월드 투어 다음 글로벌 목표는 또 무엇인지 궁금한데 혹시 뭐 이제 시국이 좀 정리가 되고 이제 마음껏 떠날 수 있다. 글로벌 목표. 사실 가보고 싶은 나라 많죠. 그 월드 투어를 하긴 했지만 아직 못 가본 나라들도 많고 또 못 뵌 팬분들도 많기 때문에 진짜 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가보고 싶은데 진짜 우리 사장님이 아까 무슨 대표님이 그랬죠? 박혜선 대표님. 박혜선 대표님이 너희들 가고 싶은데 아무데나 골라 무조건 다 보내줄게.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는 대표님 권한이 없는데. 아 그러면은 뭐 누구든. 네네 우리 박혜선 대표님 죄송합니다. 네. 누구든. 형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그 남미 쪽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남미. 예전에 저희가 근데 예전에 그 케이콘 때문에 간 적이 있었는데 네네네. 저희가 이제 따로 저희 팀끼리만 이렇게 투어를 간 적이 없거든요. 한번 가서 그 정열적인 기운을 받아서 오고 싶어요. 뭐 브라질이나 또 뭐 이런 느낌으로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나. 알겠습니다. 또 우리 차은우 씨 제보에 의하면요, 문빈 씨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나시 고랭을 엄청 잘 드셨다고. 맞아요. 맞아. 그 저는 좀 약간 그 후각이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냄새. 향에도 되게 예민해서 약간.
향이 좀 세거나 네. 약간 비린 향이 나면 잘 못 먹는데 네. 이 볶음밥은 진짜 엄청 맛있더라고요. 나시고랭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나시고랭을 좀 잘하는 집으로 갔나요? 그냥 아무데나 갔나요? 그게 이제 호텔에서 이제 저희가 쉬고 있으면 네. 포장해서 갖다 주셨는데 아, 근데 우리 많이 갔었어 우리 되게. 그렇죠. 근데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호텔에서 먹었던 그거예요. 나시고랭 너무 맛있었어. 아, 나시고랭 기가 막혀. 저도 갔을 때 나시고랭만 한 8번 먹었거든요. 배식하시군요. 8번. 네, 네. 나시고랭밖에 안 먹었어요. 네. 네. 자, 어쨌든 우리 아스트로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팬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고요.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한데 말레이시아, 베트남 두 곳은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네, 못 네. 가봤어요.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만약에 가게 된다면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저는 일단 베트남은 네. 올해 제가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거기 후보에 있었어요. 어디요? 베트남. 다낭. 다낭. 아~ 다낭 맞아. 가보고 싶었는데 네. 이번에 만약에 상황이 괜찮아지고 가게 된다면 네, 휴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박혜선 대표님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다낭에 한국 분들이 진짜 많이 가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낭에서 맛집 찾는 것도 되게 쉽대요.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한국어로 써져 있다고.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여기 맛집 어디예요? 그러면 저기 이렇게 한국 분들이 여기가 맛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준다고 하더라고. 다낭 꼭 가셔보시기 바랍니다. Alright, so 아로하인 거죠? 아로하. 아로하는 뜻이 뭐예요? 아스트로의 하나뿐인 팬을 줄여서 이제 아로하입니다. 아로하군요. 좋습니다. 아로하, please express your love towards Moonbin and Sana in the comments below right now. 자, 제가 또 이번 유닛 앨범에 열심히 좀 공부를 해봤는데 제목이 In and Out으로. 인 아웃. In and Out은 버거. 아, 죄송해요. 지금 배고파가지고. 아, 네네네. 제목이 In 아웃으로 네. 불안한 생각들은 이제 페이드 아웃이 되고 따뜻한 기억은 페이드 인이 된다는 또 치유의 메시지를 담은 앨범입니다. 맞죠? 네. 맛있습니다. In and Out은 맛있긴 한데 In and Out도 맛있죠. 네네. 근데 제가 딱 이걸 읽었을 때도 제목을 보고도 이거 그냥 In and Out으로 읽었어요. 맞아요. 저희도 처음에 그랬는데 네네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In Out. 네, In Out. 이거는 사실 박혜선 대표님이 잘못이에요. 왜냐면 이게 문법상 In Out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죠? 문법상으로. 네, 대표님이 계속 나온다. 그래서 영어를 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In and Out이 이거. And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잡고 넘어갈게요. 네. 자, 그래서 I am your 60 minutes가 특별한 시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바로 문빈 앤 사나 씨와 함께하는 인아웃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인아웃은 과거 인아웃 시간입니다. 과거 인아웃. 네, 제가 과거 문빈 사나 씨가 했던 말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회상을 시켜드릴 거예요. 자, 문빈 씨가 했던 말은 우리 사나 씨가 사나 씨가 했던 말은 우리 문빈 씨가 맞춰주시면 됩니다. 좋네요.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귀를 기울였다면 굉장히 쉬울 수 있는 미션. 그때 그 시절에 귀를 기울였다. 네네네네. 근데 이게 제가 오늘 이걸 이미 읽고 왔는데 약간 어렵네요. 어려운 게 아니라 서로 약간 기분 상할 수 있는 그래요? 있어요. 네네네. 이거를 기억을 못하든 하든 네 약간 있는데 저 준비 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되면 마지막 스케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고 이제 집에 네. 가면 되는 거죠? 네네네네. 자, 두 분, 네 이번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과거로 인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과거 문빈 씨가 했던 말입니다. 제가 맞추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2018년 한 인터뷰에서 문빈이 유닛하고 싶은 멤버로 꼽은 아스트로 멤버는 네. 참고로 정답은 두 명입니다. 자, 사나 씨가 누군지 알 것 같아. 맞죠? 나도 알 것 같다. 주세요. 일단 네. 라키 형. 라키 그리고 아, 뭔가 문우이랑 예명 둘 중에 한 명인데. 아 본인은 이제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가는군요. 네, 제 얘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좋습니다. 락 형 없나? 저 그러면 MJ 형이랑 운우 형 할게요. 아니다, 락 형. 네. 그냥 딱 지금 딱 생각이 네, 나. 오케이, 락키 MJ. 락키 MJ 형. 일단 락키 씨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그러면 운우 형이겠다. 그러면 근데 사실 본인이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맞아요, 이거. 근데 왜 본인이 안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요? 이때는 네. 또 다르죠. 본인의 2018년입니다. 또. 18년. 2년 전. 그리고 이게 두 명이서 유닛을 하게 된 게 관계자분들이나 많은 회사분들이 얘네들이 친하다, 묶어보자 이러셨을 수도 있는데 왜 그걸 빼놓습니까?
저예요? 자, 정답 외치고 말세요. 정답 외치고. 정답! 라키 그리고? 라키, 사나. 정답은 라키 그리고 차은우 씨입니다. 아, 제가 오늘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 저도 몰랐어요. 네. 저도 몰랐어요.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네. 네. 라키 씨는 뭐, 왜 라키 씨라고 했는데 기억나요, 문미 씨? 춤 잘 오래 봤기 때문에. 네, 문미가 연습생 생활을 가장 오래. 서로 맞는 것도 많고 공감대가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우 씨를 선택한 이유는요? 동갑내기고. 그렇죠, 동갑내기. 좋아하는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맞아요. 네. 사실 그렇게 큰 기준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큰 기준점은 없죠. 네네네. 그냥 좋아해서. 네. 선아 씨 좀 서운합니까? 아니요. 일단 네. 현실은 제가 됐기 때문에. 오! 위너. 위너. 근데 약간 저는 그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네. 딱 이제 선아 씨든 문빈 씨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선아는 할 거야. 뭐 이 문빈이 할 거야. 했을 때 어?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면 어? 맞아, 딱 기다려왔어. 약간 이런 거였나요? 저는 근데 네. 원래 그 저희가 지금 음악방송 MC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같이 하면서 진행도 하고 이제 무대도 같이 하면서 네. 아 나중에 콘서트 하게 되면 네. 얘랑 한번 유닛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딱 너 유닛으로 나온다 이렇게 들었어. 오, 잘 됐다 이렇게 딱. 선아 씨는요? 저는 걱정이 많았어요. 왜요? 제가 사실 퍼포먼스에 자신이 없는데 네. 형이 무대에서 그 형만의 에너지랑 그 잘한단 말이에요, 퍼포먼스를. 네네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형도 많이 가르쳐주고 네. 해가지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해요. 회사에서 이제 곡을 주잖아요. 그치. 이번에 곡을 누가 준 거죠? 그 모노트리, 모노트리 작곡가. 거절하기 쉽지 않았던 작곡가네요. 만약에 받았는데 네. 아스트로였을 때랑 또 유닛으로 봤을 때는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느낌이 다르죠. 어땠어요? 딱 받고 아, 요 노래다. 아니면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 타이틀곡이 이 Bad Idea가 아니었었어요. 아, 그래요? 생각을 했었던 게 네. 원래 저희 그 수록곡 중에 1번 트랙이었던 Eyes on You라는 곡이었는데 그 노래가 좀 약간 밝아요. 밝고 조금 아스트로와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녹음을 하다 보니까 Bad Idea 같은 노래로 좀 다크한 노래로 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급히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번 앨범을 하면서 이런 곡에 관련해서도 회사랑 굉장히 많이 상의를 했어요. 뭐 너네 이거 해라 이거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런 곡이 괜찮고 이런 느낌의 노래들이 좀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도 드리고. 오히려? 네네네. 아스트로일 때보다? 그럼요. 네. 오, 너무 잘 됐네요. 그쵸.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런 많은 프로세스 중에 우리 사나 씨는 네. 우리 우미 씨는 은우 씨랑 라키 씨와 함께 하고 싶다고 했어요. 2018년에. 에이, 우리 사나 씨는 만약에 유닛을 하게 된다면 누구랑 해보고 싶었을까요? 저는 문미 씨하고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뭐 이 자리가 많이 불편하면 사나 씨는 솔로. 아, 솔로 밴드를 하고 싶어요. 밴드를. 기타 치고. 네. 원래 약간 기타 플레이어였나요? 네, 네. 그 가족이 다 음악을 하는. 아, 정말요? 형제분들이. 그렇군요. 아, 그러면 우리 사나 씨는 혼자 하겠습니다. 아무도 미안하다. 유닛이 웬 말이냐? 화려한 솔로다. 화려한 솔로다. 난 가족을 태어났을 때부터 밴드로 태어났다. 아, 근데 이렇게 약간 서로 어떻게 보면. 정말 유닛으로 상상도 안 해본 분들이 유닛으로 만났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뭐 스페셜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그 네. MC 하면서 네, 그게 그게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이제 우리 팀장님이나 대표님 보셨을 때 얘네들이 좀 뭔가 그렇죠. 하기 잘 맞는다. 네. 대표님께서도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회사 갈 일이 있어서 네. 그냥 갔는데 오, 비나 이러시더니 네. 너희 유닛으로 하면 어떠겠니? 이렇게 딱 물어보셔가지고 저희는 좋습니다. 그래 나중에 일본 데뷔도 하고 하자. 딱 쇠기를 박으시길래 진짜 하는구나 이렇게 실감이. 우리 음식 좋아하는데 그때 우리 사나 씨는 다시 기타를 내려놓고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춤 춰야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과거 인아웃 사나 씨가 했던 말을 우리 문빈 씨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재밌겠다. 나도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지? 자, 근데 이게 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4년 전이거든요. 와, 4년 전이면 우리 데뷔할 때네. 그렇죠. 2016년 한 인터뷰에서 우리 사나 씨가 아스트로 막내로서 막 네, 이제 기타를 내놓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형들에게 차마 하지 못한 말은 에? 정답은 다섯 글자입니다.
자, 2016 한 인터뷰에서 사나가 아스트로 막내로서 형들에게 하고 싶었는데 차마 하지 못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겠는데? 자, 뭘까요? 자, 이게 약간 좀 슬픕니다. 사실. 슬프다고요? 네, 우리 사나 씨 입장에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됐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뭐지? 네, 다섯 글자입니다. 뭐뭐 하지 맙니다. 지마로 끝납니다. 지마. 네. 뭐뭐뭐 지마. 뭐뭐뭐 지마. 오. 잠시만. 지마요? 네. 막내로서. 막내로서 형들에게. 네. 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 했어요. 네. 2016년. 까불지마? 아, 까불지만 아니죠. 까불지만 아니죠. 네. 까불지만 네 글자고. 아, 뭐뭐 하지 마요? 네. 뭐뭐 하지 만데 지마로 끝납니다. 하지만은 아니고. 지마로. 네, 네, 네. 따다다 지마. 와, 어렵다. 약간 이것까지 지마 얘기할까요? 어렵다. 네. 형들이 아! 네. 네 글자인데? 이게 약간 좀 귀찮았나 봐요. 제가 봤을 때 사나 씨가 다른 게 약간 좀 형들이 약간 귀찮게 했을 수도 있어요. 형은 내가 어렵다. 네, 네. 어렵다. 뭘까요? 자, 따다다 지만데 그냥 알려 드릴게요. 뭐뭐 히지마예요. 뭐뭐 히지마. 괴롭히지 마. 그렇죠. 괴롭히지 마. 아, 이거 맨 처음에 생각했는데. 아. 자, 이게 약간 좀 아니구나. 논란의 중심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조금 풀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괴롭히지 마.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사실 이거는 괴롭히지 마. 저희는 사랑이었어요, 사랑. 엄청 괴롭혔군요. 형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네네. 어떤 괴롭힘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근데 4년 전? 네. 4년 전 얘기라서 뭐가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네, 형들이 되게 장난도 많이 치고 해가지고 네. 네, 괴롭히지 말라고 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네요. 형들을 괴롭히진 않는데 가만히 두지 않는다. 아, 맞아요. 정말 귀여워서 그랬나 봐요. 막내기 때문에, 그때는 더 애기였기 때문에 그렇군요. 더 놀리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뭔지 알죠? 맞아요.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요, 또. 네, 맞아요. 4년 전이면 얼마나 더 귀엽고. 지금은 좀 커가지고 약간 귀여움이 반감되는. 네, 애기 때는 진짜 귀여웠어요. 진짜요. 자, 그럼 이제 형들과 같은 20대가 됐네요. 와, 맞습니다. 야호! 자, 그럼 이 기회로 형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우리 문빈 씨에게 해도 되고. 하고 싶은 말. 네, 하고 싶은. 이제 뭐 나는 더 이상 뭐 아기가 아니다. 어? 보고 있나 차은우? 막 이런 거. 뭐 보고 있나 문빈? 막 이런 거. 아니 너 꼭 이렇게 얘기해 봐. 얘기해 봐요. 거만하게. 뭐든. 나 이제 성인이고 20대다. 얘기해 봅시다. 그래. 멤버들아. 내가 이제 21이다. 데뷔할 때 17이었는데 지금은 21이다. 나도 나이가 이제 먹었으니 체력이 많이 떨어졌으니 뭐 좀 시키지 마라. 아, 당차네요. 연기하잖아요, 또. 아, 그렇죠. 기가 막히게 하네. 기가 막히네. 야, 완전 뭐 영혼을 갈아 넣은 연기인데. 자, 그러면은 과거 인앤아웃은 이번에는 문빈 씨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사나 씨가 맞춰볼게요. 네. 아, 또 한 번. 네, 한 인터뷰에서 문빈이 아스트로가 6명이라 좋은 점으로 이것을 뽑았습니다. 아, 무엇일까요? 네, 우리 사나 씨가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짝수. 짝수라서 좋다. 아, 약간 그런 거 좋아하시나요? 짝수 같은 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뭐야? 형 그런 거 좋아하잖아. 뭘 좋아해? 춤출 때나 그럴 때 홀수를 좋아하지, 홀수를. 아, 홀수, 홀수. 네, 자 그러면은 정말 짝수야. 정말 어이가 없는 정답이었고요. 네, 그거랑 정말 거리가 먼 정답입니다. 네네네. 여섯 명이라 좋은. 여섯 명이라 좋은. 힌트. 힌트를 그냥 아스트로. 약간 먹는 거죠. 먹는 맞습니다. 거 먹는 거 관련이었어요. 네. 여섯 명이야? 네. 메뉴 통합하기 좋다? 뭐 그런 느낌인데 약간 우리 혜선 대표님이 별로 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정답은 네.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답니다. 아, 아 전혀 여섯 명 아니어도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여섯 명이면 아무래도 많이 시켜서 먹을 수 있습니다. 많이 더 시켜서 먹을 수도 있고 멤버들 네. 남기면 그것도 먹을 수도 있고. 아 근데 우리 사나 씨가 정답을 못 맞춰주셨는데 네. 문빈 씨는 별명이 문밥이라고 할 정도로. 아 맞아요. 밥을 좋아합니까 그렇게? 탄수화물 엄청 좋아해요. 진짜요? 이제 밥을 엄청 좋아하는데 지금 이제 얼마 못 먹어요. 왜요? 이제 그 다이어트하고 막 식단하면서 진짜 위가 그 줄었나 봐요. 아 사나 씨 옆에서 볼 때 문빈 씨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였던 것 같아요? 고기죠. 고기예요? 네, 고기 엄청 좋아해요. 몇 인분까지 가능합니까, 문빈 씨? 전 예전에 3인분이랑 공깃밥 3개 먹었었는데 3인분과 공깃밥 3개? 네, 근데 지금은 2인분밖에 못 먹을 것 같아요. 돼지고기입니까, 소고기?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돼지도 좋아해요. 사나 씨는 좋아하는 음식 뭐였죠?
저는 마라샹궈. 마라샹궈. 아, 마, 요즘에는 또 마라샹궈랑 마라탕 꽂혔어요. 어... 엄청 먹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스트로보다 유닛으로 활동할 때 식비가 더 나오나요? 그건 아직 정산 안 해봐서 네. 모르겠는데 한번 네. 확인해봐야 돼요. 더 나올 거예요 아마. 스태프분들. 아 맞아. 우리 멤버가 더 많아요. 우리 댄서분들까지. 맞아요. 댄서분들도 하셔서. 야 댄서분들 김밥 한 주씩만 해도 말이죠. 네. 아니, 그래도 아, 근데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돼.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다 맛있게 먹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 인터뷰에서 우리 사나 씨가 여섯 명이나 좋은 점으로 꼽은 건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똑같은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정말 다 기억이 안 나는군요. 아니 이게 아, 너무 오래됐어요. 시인의 마음가짐이 아니네요. 너무 오래됐는데. 누가 보면 5년 정도 한 줄 알겠어. 제가 여섯 명이라 좋은 점. 네, 우리 사나 씨가 막 그냥 아스트로라 좋다. 어, 야 비슷했습니다. 오. 형들이라 좋다. 맞았어요. 어, 사나 씨는 여섯 명이라 좋은 점은 형들을 만난 게 좋고. 축복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 얘가 그렇게 어려운 말을 했었어요? 대단한데? 그래.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혜선 대표님이 운빈아 사나야 앞으로 계속 두 명으로 가자. 아스트로 재결합 없다. 미안하지만 아스트로 애들 말 그냥 니네 두 명이서 쭉 가야 된다. 하지만 이거 니네 결정에 맡길게. 니네가 다시 아스트로 하자 그러면 아스트로 할게. 해야죠. 이거는 당연히 아스트로 해야죠. 아스트로를 해야죠. 아, 아스트로를 무조건 하고 네, 아스트로를 해야 유닛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크으, 아무리 유닛이 더 편하고 그래도 그쵸. 무조건 그럼요. 아스트로다. 저희 네. 본체는 아스트로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가끔 유닛은 하고 가끔도 괜찮죠. 1년에 두 번. 1년에 두 번. 네. 좋은 것 같습니다. 1년에 두 번. 네, 좋았습니다. 뭐든 일단 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과거인에 나온 사나 씨가 했던 말을 오. 맞추시면 됩니다. 두 분 다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데 이번에 좀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2018년으로 갈게요. 아. 사나 씨가 과거의 사나에게 가장 잘했던 일로 이것을 꼽았습니다. 과거의 사나에게 칭찬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사나에게 칭찬했던 네, 이건 문빈 씨가 맞춰주세요. 과거의 사나가 본인 자신에게 칭찬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노래하기 잘했다? 약간 비슷해요. 근데 요건 약간 조금 감동이 있습니다. 네, 요 감동이 아스트로하기 잘했다? 아, 그것보다 더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래요? 네네네네. 내가 어려운 말 썼었나? 아, 본인도 기억 못합니까, 지금? 본인이 기억이 안 나요. 2년 전 얘기인데 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이거는 힌트 드릴게요. 우리 사나 씨의 가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 네. 아빠인가? 아! 태어나길 잘했다. 아, 뭐 그건 저도 축하드리는 건데. 감사합니다. 잘했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가족 중에 아! 네. 아. 부모님의 자식이 기쁘다? 아, 뭐 그건 저도 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의 가족이라서 너무 행복한데 제가 기뻤던 거요? 네, 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사나 씨도 기억을 못하네.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얘기할게요. 힌트를 한번 네. 아버지와 관련된 얘기. 그래, 아빠는 얘기네. 네.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아빠... 네. 아버지? 아빠 대신 꿈을 이뤄드린 거? 맞아요, 아~ 정답입니다. 네. 아버지가 꿈이 가수셨다고.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막 집에서 지금도 막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시는데 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렸을 때 네.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서 네. 그때부터 기타를 잡았죠. 그래서 근데 사나 씨는 아스트로 안에서도 사랑스러운 막내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사랑스러운 막내인가요? 막내죠. 아, 좀 괴롭힘을 많이 당하긴 하는데 네. 네 막내입니다. 자, 사나 씨가 이제 아버지의 꿈을 가수로서 이뤄드렸는데 아버지 또 밴드 네. 하시잖아요. 맞아요. 밴드. 근데 처음에 아스트로로서 약간 아이돌 그룹으로 들어간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약간 반대는 없으셨나요? 제가 심했어요 그게. 전 아예 처음부터 솔로 가수나 네. 뭐 발라드로 나오고 싶었는데 네. 춤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저 한 번 갔다가 부모님한테 안 하겠다고 안 간다고 해서 아, 네, 춤 안 하고 싶다고 했는데 네. 한번 배워보라고 하셔가지고 네. 했는데 네 이렇게 됐습니다. 춤 재밌나요? 아 재밌습니다. 이제 재밌습니까? 네 재밌습니다. 이제 아버지랑 모든 가족 밴드 멤버들이 다 좋아하시나요? 밴드 멤버 네 되게 신기해해요 아직도. 이제 춤추는 우리 사나 씨 모습을 네. 보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민 앤 사나 씨와 함께 인앤 아웃 시간 함께 해봤는데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해도 정말 과거에 했던 말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 보면요 둘 중에 하나죠. 기억력이 안 좋든지
과거는 네. 과거일 뿐. 과거는 과거일 저희는 뿐. 저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 과거에서 아웃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인아웃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대세는 바로 부 캐릭터죠. 부캐. 문빈은 사나 씨도 아스트로 본캐는 잠시 약간 미뤄뒀습니다. 네. 부캐로 활동 중이신데 그래서 이번에는 본캐, 부캐 인아웃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두 분에게 미션을 드릴 거예요. 주어진 미션은 본캐인 아스트로 이미지에 맞게 해주면 되고 또 부캐인 유닛 이미지에 맞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배드 아이디어는 약간 좀 섹시, 뭐 남성, 네. 막 이런 느낌이고 아스트로는 약간 청량.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두 분에게 본캐, 우리 또 부캐가 그려진 얼굴 팻말을 드릴 거예요. 이게 본캐예요. 그게 본캐인가요? 네, 이게 본캐입니다. 아, 귀엽다. 이게 본캐고요. 약간 아스트로 때죠? 네네, 상큼상큼. VF 할 때구만. 네, VF 할 때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근데 이번엔 이제 부캐로 넘어간 거예요. 오, 아예 다르네요. 네네. 진짜 인아웃이네요. 네, 완전 인아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팻말을 드리고 본캐와 부캐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 문빈 씨부터 첫 번째 미션 시작할 텐데 바로 문빈 씨가 애정하는 땡땡 초코우유입니다. 아, 초코우유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자, 초코우유를 본캐 아스트로 문빈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어떻게 표현하냐고. 네네. 뭐가 이제 광고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 일단 이렇게 들어주신 상태에서. 진짜 초코우유가 있어요?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저희 제작비. 우유인데요? 네.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 맞습니까? 제가 애정하죠. 그래요? 네. 사실 여기 광고 모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토끼 대신에 제가.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자리 잘 지키고 있는데 토끼. 그럼요. 할 수 있을까? 어렵죠. 제가 토끼 분장을 하던가 해요. 아, 제가 봤을 때 저 토끼가 한 80년 한 것 같은데. 아, 선배님이시군요. 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밀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토끼를 과연 밀어낼 수 있을지. 본캐 아스트로 문빈의 느낌으로 네. 초코우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는 거부터 하네요.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네네네네. 바로 가고 생각하겠습니다. 액션! 본캐는 일단 그 웃고 있어요. 여기도 웃고 있죠. 오늘은 기분 좋은 아이스크림 먹는 날. 더 밝아야죠.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 초코향. 내 마음을 흔드네. 토끼가 점점 과연 뺏을 수 있을까? 이 우유는 1등급이야. 야, 유통기간 확인도 안 하고 1등급이라고. 야, 이게 약간 좀 흔드는 게 와. 색깔이 과학자 같기도 하고 영롱해. 과학자. 과학자. 저는 그럼 마시는 걸로 좋습니다. 그래, 마시는 걸로요, 형. 네. 그 약간 광고처럼 좋아요. 토끼의 꿈을 뺏을 수 있을지 맛을 한번. 너무 짤 것 같아. 짤 것 같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습니까? 자, 가겠습니다. 자, 본캐 아스트로 Let's go. 달달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본캐고요. 바로 부캐로 가고 있어요. 바로 가겠습니다. 자세부터 바뀌었어. 궁금해? 마셔봐. 오호호. 와! 이야! 괜찮죠? 이야! 궁금해. 이야, 초코우유 광고에서 야, 판매자들에게 궁금해라고 물어본다는 거? 네. 야, 약간 역발상인 거죠. 이야, 거의 다 유아일 거거든요. 유아 친구들에게 궁금해? 그러니까 그 유아 친구들에게 꿈을 야, 저는 굉장히 저건 어떤 맛일까? 내가 생각하던 초코의 맛이 아닐까? 약간 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멋있었어요. 네.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좋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그럼 우리 다음은 사나 씨 첫 번째 미션 한번 시작해 봅니다. 첫 번째 미션 뭔가요? 네, 바로 사나 씨가 애정하는 땡땡 핫도그입니다. 이거 사나 씨가 제일 좋아한다고 해서 좋아하는데 진짜. 저희가 정말 제작비 탈탈 털어서 가져왔습니다. 네스퀵이 네스퀵. 저거 받아주세요. 브랜드랑 이거랑 다 털어왔어요. 심지어 따끈따끈해요. 진짜? 네. 저희가 이거 진짜 명랑하게 사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팻말로 어떤 걸 먼저 해주실지 한번 팻말 주세요. 팻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려드릴게요. 자, 어떤 걸 먼저 하실 건가요? 저는 네. 그
본캐부터 하겠습니다. 본캐. 역시 밝은 거부터. 아스트로 사나 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트로 사나 씨 상큼한 모습 보여 주세요. 핫도그다. 내가 좋아하는 핫도그. 우와. 역시 핫도그에는 설탕이지. 오, 소리가. 명랑해. 먹어볼래? 좋았습니다. 먹어볼래. 바로 여기서 바로 부캐 가나요?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뭐야? 옷도 검정색이에요. 뭐야? 그냥 핫도그 아니야? 아, 이어서 가, 이어서 가요. 늦지 않았어. 뭐야, 이거 핫도그 주제. 맛있네? 뭐야, 핫도그 주제. 뭐야. 사나씨. 야, 핫도그가 굉장히 기분 나빴겠어요. 느낌 있었어요, 근데. 핫도그 주제.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나쁘네요. 배드 가이네요, 배드 가이. 아무래도 두 분이서 약간 연기가 기반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웃기다. 어느 부분 확실하네요. 맛있다. 소스 조합이나 설탕 등 우리 사나 씨가 추천하는 핫도그 먹는 방법 있어요? 저는 핫도그를 진짜 여기 네. 핫도그를 진짜 많이 먹는데 네. 저는 핫도그는 무조건 설탕이라고 생각해요. 설탕. 네. 설탕에 네. 맵구마. 네. 맵구마? 맵구마라고 종류가 있어요. 네, 네. 그거 진짜 꼭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설탕이 좋다. 알겠습니다. 우리 먹어도 되죠, 근데. 아, 드세요, 드세요. 우리 초코우유에는 또 맛있게 타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타먹는 거는 네. 사실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있는 그대로의 그 빨대로 먹는 네네네네. 그거를 즐겨 먹기 때문에 사실 네. 많은 초코우유들이 있지만 네. 단연 원탑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타먹는 거는 타먹는 거는 많이 안 먹는다고 했는데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 바로 효자손입니다. 아, 효자손. 효자손. 자, 이걸 어떻게 나쁜 남자로 표현하고 좋은 남자로 표현할지 일단 본캐부터 본캐부터 한번 가볼까요? 아, 오케이. 네, 본캐. 우리 문빈 씨가 옆에서 들어주세요. 우리 사나 씨가 본캐부터. 아, 본캐. 네. 효자손을. 네. 가보 바로. 갈게요. 편백나무로 뜨셨네. 비싼 나무야. 아, 그래? 가게요. 액션. 이걸 뭘 해? 아버지. 아. 등 가려울 땐 효자손. 아, 너무 좋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부캐로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걱정돼서 그러니까 네. 가려워?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빠한테 가려워? 아니요. 이건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아, 컨셉이 중요하네. 아들들. 갑니다. 딱 바로 갈게요. 뭐해? 긁어드려. 아, 긁어드려. 네, 긁어드려. 야, 천재인데? 네, 긁어드려. 야, 음식 죄송한데 네. 마케팅 회사에서 이런 거 어때요? 네, 괜찮았나요? 긁어드려? 후기 너무 한 방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야, 좋습니다. 아, 이게 그 좋네요, 재료가. 되게 좋은 거 사온 거예요. 좋아서 저절로 되네. 나 이거 한 번도 안 사용해 봤어요. 자, 그러면은 질 수 없습니다. 자, 사나 씨도 한번. 사나 씨가. 자, 이거는 씨 거 어딨죠? 이게 등 긁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손이 안 닿는데. 자, 우리 사나 씨가 먼저 본캐로. 뭐부터 할래요? 본캐부터? 네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자신 있죠, 본캐니까. 네.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아, 손이. 아, 안 된. 오! 오. 이거는 편백나무로 만들어진 효자손이잖아. 이거를 긁으면 되겠다. 모두 이거 하세요. 괜찮았어요. 모두 괜찮았어요. 이거 하세요. 괜찮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효자손입니다. 효자손. 방금 얘기했잖아. 네. 반대할게요. 모두 이거 하세요. 이거 좋았고요. 하세요. 자, 이제 부캐로 넘어가 볼게요. 부캐. 와서 긁어라. 와서 긁어라. 멘트가 없네요, 이거는. 멘트 없나요? 페리도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아, 없어, 없어. 이렇게 됐나요? 전형적으로 때리는 거. 야, 기가 막힙니다. 효자손. 사랑의 내가 될 수도 와, 있죠. 근데 지금 생각하는데 우리 사나 씨가 막는 게 너무 다행이네요. 만약에 좀만 형이 됐으면. 근데 사나 씨가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형이었으면 네. 좀 약간 되게 좀 무서운 형이었을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았어요. 네. 네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해보겠습니다. 마지막. 고난이도 미션인데
이거는 기타입니다. 기타. 기타. 네. 오, 말 기타. 네. 기타. 말 기타. 좋아요. 말 기타. 자, 이거 해본데 이거는 사실 사나 씨 미션이긴 한데 우리 문비 씨가 해도 되고 둘이 같이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할래요? 이것도 한 번씩 해볼까요? 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아, 기타 또 내가. 자, 우리 문비 씨. 돼 있나? 튜닝 돼 있는 거니? 어, 돼 있네. 튜닝 제가 거의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네, 어, 뭘 잡았어요? 어, G를 잡았네요. 어, 이 G예요? 신수하라는. 신가요? 네. 네, 유일하게 칠 수 있는. 자, 본캐로 한번. 유일하게 뭐, 칠 수 있는. 네, 들어줘. 아, 그래, 그래. 아니, 형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연습. 네, 바로 갈게요. 자, 해주세요. 별, 굳이 연습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네, 네. 너를 향한 멜로디. 와. 너를 향한 밤. 불협이죠? 뭔 코드야? 내 사랑은 하나야. 자 그럼 뭐, 자 부캐로 갈게요. 부캐. 자 빨리 부캐로 갈게요. 부캐로. 네. 진짜 말도 안 된다. 부캐. 징자갱징딩당징딩당. 아, 그 당당한. 아, 난. 아, 끝입니다. 확실히 컨셉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공개 부캐는 이게 네. 다르죠. 아, 그러니까, 좋아요, 좋아요. 어, 부캐는 이제 원하는 대로 하겠다. 네네네네. 아무 틀에 굴받지 않고. 아, 이런 느낌입니다. 둘 다 바본 건 확실한 거죠? 아니, 하나는 이제 부캐는 사랑스럽게. 사랑스럽게.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사나 씨가. 아, 이건 사나 씨 사실 전공이기 때문에. 저요? 저 네. 아니요. 사나 씨는 일단 툰 먼저 제대로 좀 해주세요. 툰이 안 될 수도. 어우, 잘 쳐요. 자, 우리 사나 씨 본캐부터 한번 갈게요. 본캐, 네. 루아. 어, 아, 들었어, 들었어. 루아, 내가 널 위해 노래를 불러줄게. Tonight 널 바래다 주는 기내 내 내가 변했다고 말하지. 오! 너무 좋았어요. 자, 다음. 어, 계속 듣고 싶었는데. 아, 이걸 어떻게 할지. 네. 악산! 갑니다. 아닌데? 아닌데? 어때? 멋있지? 아, 못하겠어요. 아, 잘했어, 잘했어. 아, 숙소이 너무 길어요. 어, 저희도 못 보겠어요. 아. 딱 맞는 타이밍이에요. 어, 잘 끊었어요. 아, 잘 끊었어요, 잘 끊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근데 이거 이 본캐는 좋았어요. 본캐, 아, 둘 다 너무 좋았어요. 어, 두 분 다 너무 훌륭하게 잘 소화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다 미션을 한번 맞춰봤는데 두 분은 본캐, 부캐 둘 다 너무 완벽하게 소화합니다. 부캐인 아티스트로 유닛 말고 각자 갖고 싶은 부캐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있긴 있나요? 갖고 네. 싶은 부캐. 네. 어, 저는 네. 아유. 저는 운동 잘하는. 운동 잘하는. 네. 어, 운동인. 운동인. 체육인. 진짜 체육인. 오케이, 오케이. 사나 하시는? 저는 어 노래로 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수. 그거 본캐 아닌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진짜 노래로만. 네. 리얼 노래. 발라드. 리얼 노래로만. 본인이 제일 요즘 즐겨 부르는 뭐 18번 있나요? 노래방 가나 뭐. 어, 즐겨 듣는 노래는 있습니다. 뭐죠? 마음이란 노래예요. 마음. 홀킴 선배님의 마음. 그거를 노래방이라고 생각하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7, 9, 6, 4. 딴. 숨기는 게 익숙해진 시린 위로가 되는 나를 느껴. 이 눈빛까지. 어, 저를 보세요. 아, 제가 아, 그래서 솔로 드릴게요. 뭐 앨범 드리겠습니다. 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 좀, 아 끝났다고. 아, 그게 아, 너무 듣고 싶어 가지고 더. 사실 음색이 굉장히 포근한 그게 있어요. 너무 노래를 잘하네. 아, 아닙니다. 네. 하이라이트 부분이 그게 그건가요? 마음이라는 노래 하이라이트. 아, 아니요. 이건 벌스인데. 네. 하이라이트 부분 한 번만 들려 주세요. 너무 노래를 잘하네. 우리 메인 보컬 씨. 네. 사실 기억이 안 나. 어, 뭐 다른 거 아무 노래 아무 노래나 본인이 부르고 싶어. 초록빛. 아, 좋아요. 어, 그 후렴 불러야 돼요? 아무나 왜 상관없습니다. 네. 어.
버려진 담배꽁초 흔들리는 절향함 휘청거리는 흰맥주 뚜껑에 왜 자꾸 날 보는 거야? 끝났다, 끝났다. 아 설레잖아요. 나 그냥 아... 나한테 부르는 것 같고 눈빛이 아, 눈빛이 있네. 너무 귀여워. 자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 am your for 6 minutes 아스트로 문빈 앤 사나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인 아웃 코너 바로 연기돌 인 아웃입니다. 연기돌. 네 우리 문빈 씨는 아역 배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왕성한 연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나 씨는 역시 연기돌로 또 급부상 중이시고요. 저희가 명장면의 대사를 띄워드립니다. 아. 자, 두 분이서 역할을 나눠서 즉흥 연기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즉흥 연기. 즉흥 연기. 아, 재밌죠. 네네네. 네, 우리 연기돌로서 이제 테스트를 받으실 건데 자신 있으시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관계자들이 보고 계시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대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대사를 꽃보다 남자 나누시면 됩니다. 자, 뭐 이제 좀 캐릭터에 젖어들어야 될 시간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바로 갈까요? 바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금잔디 그리고 우리 지우 선배 역할을 지우 해주셔야 선배. 되는데 누가 누구를 해주실 겁니까? 제가 금잔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금잔디를 외쳐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우 역할이 빈이 형이랑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약간 물러나겠다. 네. 나는 김범 선배님이었는데 원래. 좋습니다. 맞아요. 아역이었어요. 꽃보다 남자 아역. 아 진짜요? 맞아요. 김범 선배님 아역 역할로 나왔었어요. 그럼 이거 너무 쉽겠네요. 네? 해보겠습니다. 뭐야? 쉽다는 건? 오케이 자, 해보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액션! 어디 가세요? 낚시. 이 배로요? 하얀 천이란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너도 갈래? 아니요. 안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역할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아 바꿔도 돼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우리 금잔디 씨도 잘하실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스피드! 액션! 어디 가세요? 낚시. 이 배로요? 하얀 천이랑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너도 갈래? 잘하네. 사나 씨 잘하네. 아, 요즘 연기를 최근 이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아, 네네. 잘하네. 지금 하고 있는 작품 또 이제 나온 작품 또 있나요? 형이 있어요. 어떤 거죠? 저는 이제 인어왕자. 인어왕자. 원을 웹드라마를 찍었었는데 지금 네. 2도 찍었습니다. 얼마 전에. 본인이 봤을 때 나는 가수다, 연기자다 둘 중에 하나 정해야 되면 어떤 게 더 정해야 돼요? 네. 너무 어려운데요. 어떤 게 더 편해요? 편한 건 아무래도 가수가 편하죠. 아이돌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네. 하지만 마지막에는 나중에 딱 이루고 싶은 거는 또 뭡니까? 전 다 잘하고 싶어요. 욕심쟁이구만. 알겠습니다. 욕심쟁이 우후훗. 자 그러면 문빈 씨는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을 하셨는데 그쵸 그쵸. 이때 몇 살이셨습니까? 이때 아마 12살? 12살 때? 11살이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배우가 꿈이었나요? 아니 저는 사실 꿈이 검사였습니다. 검사요? 네. 갑자기요? 진짜 검사였어요. 이 검을 쓰는 검사요? 네, 검사였는데 아 네네네. 사실 이 꿈이 멋있다. 없었는지 어머니가 네. 어머니의 권유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쪽 일을. 진짜 검을 쓰는 검사라. 맞아요. 바로 두 번째 액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점점 갈수록 레벨이 높아집니다. 뭐야? 이게 뭐야? 자 이번에는 남자 여자 역할을 나누셔야 되는데 연기돌 이거 뭐야? 준비해 주시고요. 아 이거 웃기다.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자 누가 할 건지 정하세요. 내가 B 할게요 B. 어쨌든 둘 다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자 스피드! 액션! 왜 울었는데? 양파 때문에. 왜 울었냐고 물었어. 양파 때문에 운다고 말했어. 왜 울었냐고 물었어. 왜 사투리가 나오지? 양파 때문이라고 대답했어. 내가 양파냐? 한마디만 할게. 뭐야? 눈물 닦어.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제가 파트를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어, 두 분이서 이거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역할을. 어. 아, 근데 어렵다. 아, 양파니까 계속 운다고. 네네네. 진짜 양파를 대고 얘기한 게 아니라요. 네, 진짜 예, 바로 갈게요. 자, 우리 문미 씨가 Let's go. 왜 울었는데? 양파 때문에. 왜 울었냐고 물었어. 양파 때문에 운다고 말했어. 왜 울었냐고 물었어. 양파 때문이라고 말했어. 내가 양파냐? 한마디만 할게. 눈물 닦어. 오. 아직도 이해가 못해. 나도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아직도 이해를 못 했어. 에이, 너무 어렵네요. 네. 심지어 양파도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그러면 검사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검연기를 준비해봤어요. 검연기를? 뭐 전문이죠. 네네. 한번 잘 어울리겠다. 자, 저희가 어, 되게 어려운 데서 검을 공수해왔습니다. 오, 리얼 검이잖아. 네네네. 조심하세요. 비일 수도 있어요. 비. 네네네. 아, 같이 하는 건가요? 네네, 그럼요. 아, 내가 원수인가 그러면? 네네. 자, 그러면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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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천하 무적. 검은 뽑긴 해야 됩니다, 나중에. 아, 있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네네네. 자, 누가 먼저 해볼까요? 일어나서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좀 재밌는 거 먼저 보죠. 우리 사나 씨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거요? 네. 저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 멋있는 거 주세요. 아, 재밌어. 아, 죄송합니다. 아, 멋있는 거 보여주세요. 네, 멋있는 거. 자, 조심하세요. 칼 조심하세요. 어, 칼 네. 조심해. 안 베이게. 조심해, 조심해. 갑시다. 액션. 정의의 용사. 조선 제일의 검, 나 무휼. 한치의 실수도 없이 명을 수행할 것입니다. 오! 이야, 좋았어, 좋았어. 야, 동네에서 1등 할 것 같아요. 동네에서 1등 하는 약간 검 하는 애들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검도부, 검도부. 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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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도부. 자, 뭐야, 뭐야, 뭐야. 어, 음악이 나오네요. 네. 자, 우리 그러면 문비 씨가 일어나. 야, 달라, 달라. 달라, 달라, 달라. 조심하세요. 때리면 안 됩니다. 네. 네. 달라. 자, 기대합니다. 스피드. 시뮬레이션을 쑥쑥쑥. 아, 오케이, 오케이. 가겠습니다. 액션! 조선 제일의 검, 나 무율. 한치의 실수도 없이 명을 수행할 것입니다. 와! 아니, 모션은 제가 다 낫지 않나? 아닌가요? 오! 와, 근데 선이 다르네. 아, 우리 사나 씨는 약간 스노우보드 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 문민 씨가, 야, 멋있습니다. 검사를 아, 하고 싶었던 꿈을 살짝 내려놨는데 네네. 그 꿈이 아직도 뭐 있나요? 아니면 뭐 그 당시에 검사가 네. 그 검사인 줄 알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 꿈은 놓아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뭐 그걸 하기 위해서 좀 연막에 와서 검도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요즘도? 검도는 가끔씩 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그냥 완전 내려놨네요, 검도. 네, 우리 사나 씨 대상으로 검도 연습을 좀 항상 하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너무 위험하니까 칼 내려놓으시고요. 네네네. 조심하세요. 아, 네. 칼 회수하신다고. 감사합니다. 자, 아,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두 분 미션 너무 잘 수행해 주셨기 때문에 또 유닛 앨범 발매 기념으로 또 1위도 하셨고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네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선물! 증정!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와우, 선물! 이게 뭐죠? 오, 따네요, 따. 자, 나 오, 꺼내서 보여줘. 땅콩이다, 이거. 딱 봐도. 네, 콩이네, 콩. 자. 오. 딴. 오. 콩. 오. 땅콩. 여기 인 아웃. 인 아웃. 오! 아, 인 아웃. 원래 땅콩 아니에요? 왜 딴콩이죠? 그냥 제가 딴? 이름이 사나라서 네. 팬분들이 따나라고 많이 부르시는데 네, 딴. 네. 딴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빈 그래서 콩 너무 이거 딴. 센스 있는 거 아닙니까? 어, 너무 센스 있는데요. 사실 오늘 어, 이번 주에도 음악방송 남아있는 것에서 네. 만약에 1등 하신다면 아, 이 이상을요? 오, 괜찮은데? 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입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럼요. 당연히 가능하죠. 오, 좋다. 그럼 진짜요.
그 진짜로 할 거 생각하고 물어본 건 아니었는데. 네, 아 저희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진짜요? 어 너무 괜찮다. 그래요 그럼 뭐. 고마워요.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 진짜 해주실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문빈은 사나 씨와 함께한 I'm Yours for 6 minutes 60분이 종료되었습니다. 문빈은 사나 씨와 함께 다양한 인아웃 시간을 가져봤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대답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떠셨나요? 오늘 이 한 시간이 정말 너무 짧았습니다. 사실 시간에 더 추가하고 싶었지만 네. 네, 그게 안 되는. 천원 내면 30분 추가할 수 있어요. 네, 아니 저도 그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된대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네, 아무튼 이렇게 네.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함으로써 네. 해외 팬분들이 조금이나마 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나중에 또 단체로 멤버들끼리 또 네. 오겠습니다. 정말요? 네, 아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사나 씨는요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일단 해외 팬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약간 방법이 많이 없는데 네. 이렇게나마 네, 인터뷰도 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어서 네,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찾아오겠습니다. Okay, all right, fans and viewers from all around the world, how did you like our show? If you enjoyed the show, please give us a lot of likes and leave a lot of comments. 아, 문빈사나 씨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I am yours for 하면 60 minutes만 외쳐주시면 돼요. 60 minutes. 자, 정확히 끝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yours for 60 minutes. 감사합니다. 다 끝났어. 바이바이.